가보자. 이 노래 듣고 싶은 이분들은 30분만 기다리세요. 게임이 끝난 이후에 또다시 노래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더블리 하나 올려주시고 Q랑 R은 스마트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란링은 마지막에 그리고 비스킨선 1번에 위치합니다. 다 자기운이야. 좋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패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 요즘에 BJ 중에 특패 쓰는 사람은 나랑 보겸님밖에 없죠. 그 중에서는 제가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프리카 특패 랭킹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기다려. 난 독보적이라고. 해물님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나를 이 친구가 나를 알아본 게 아니고 이거는 적 팀이 전체 채팅을 맵을. 전체 채팅을 쳤나 보다. 그래가지고 해물님이에 물어봤나 보다. 그러면 맵을 가려주자. 우리 정글러를 위해서. 내가 정글러면 맵을 안 가려 상관없는데 내가 정글러가 아닌 경우에는 정글러를 좋다. 위해서라도 맵을 좀 가려줘야 돼. 보겸님이랑 해물님하고 누가 더 잘하나요? 그거는 재능은 똑같아요. 둘 다 재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제가 판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게 확실하죠. 저는 이미 노련함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군. 좋아, 왔다. 붉은 장미. 보겸님도 많이 했어요. 그 기간의 차이지. 저님이 저 롤을 한 지 한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저 랭게임 수로만 따져도 한 8000판에 가까운 판수를 가지고 있죠. 좋은데. 좋아, 밀어주고. 야, 오리가 딜교환이 좋네. 어? 오리가 딜교환이 좋아. 기다려. 그럼 가드려야지. 피하고. 아, 무빙 나이스. 먹어주고 먹어주고 Q 하나 올려주시고 Q로 미니언 먹으면서 오리 하나한테 딜 넣고. 좋습니다. 자, 골드카드 통해서 딜견 해주고 Q 피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오리 하나한테 Q 딜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좋게 플레이하시면 딜견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전이 약한 특패라지만 특패는 사용하는 사용자의 나름이에요. 잘 사용하면 이만큼 좋은 캐릭터 없죠. 오리안의 발자국 잘 들으세요. 아주 한잔 골라봐. 자, Q 하나 더 올려주시고 평타와 Q를 섞어서 오케이. 아무 문제요. 자, 골 쌍버프 들어왔고요. 여기서 전면 쳐주시고. 아! 전면이 반대로 나갔어! 하! 전면이 반대로 나갔어! 여기서 전면을 반대로 쓴 다음에 미니언을 통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전면이 반대로 나갔다고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현실이니까요. 오케이, 파밍하러 갑니다. 오케이, 이것도 먹어주고. 좋습니다. 전면이 반대로 나갔어! 난 독부적이라. 아, 너무 아깝다. 아! 2 올려야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거 7레벨 때 올리면 되지 뭐.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럴 것 같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방송을 보면, 제 방송 보는 사람들도 방송을 보면 그 BJ의 말투를 따라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실력도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내 방송 보고 실력의 내려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제 친구 지금 단양에서 일하고 있는 헌섭이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전화해보니까 어? 옆에서 알바생 한 명이 들어왔는데 맨날 게이득 게이득 하면서 다닌대.
그래가지고 그거 누가 하는 말투냐고 했더니 아프리카 해물파전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투였대. 또 헌섭이가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어? 얘가 너 팬인데 전화통화 한번 해달라고. 어우 오그라들어. 세상에 게임하는 BJ가 뭐라고. 어? 팬이라 전화통화래. 오오오오 닭살로다. 오 네문서 잼님 초콜릿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 엄청 닭살로다. 좋아 하고 있다고. 형 좋으면서 왜 그래요? 아니야 남자야 남자. 자, 좋습니다. 물약 두 개 중첩해 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6레벨이 되면 제가 유리할까요? 오리아나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오리아나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오리아나는 시시기를 포함한 딜 궁이고. 자 잡았네요. 좋습니다. 자 뭐 콜카 없기 때문에. 아 콜카를 한다. 전멸 없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잡았네요. 어! 야 그거 잡았어야지. 너가 먹었어야지. 아 양보하려다가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리신이 좋은 일들로 하다가 못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서로의 오히려 서로의 생각해주는 마음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좋아 아무무의 머리통에 파란 카드, 아무무의 머리통에 그냥 카드, 또다시 그냥 카드. 좋습니다. 머리통에 파란 카드 좋습니다. 나이스에요. 하나도 못 먹었죠? 아 다친 거 봐 이거. 카드 세 방 맞고 제대로 보이시죠? 이 정도입니다. 좋아. 그럴 것 같아. 형 팬 사인 해주세요. 저 손이 팔이 두꺼워서 사인 못해요. 저 팔이 두꺼워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당연스럽게 즐기는 걸 몇 가지 잃었어요. 좋아. 무지 건드리지 말라. 팀워 나갔어. 아 팀워가 나갔네. 저 친구가 트롤러였네. 좋아 네 개 먹고 오려 나왔어. 블루 카드로 즐겨하자. 좋았어. L R L A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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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더 먹고 여기서 약간 옆에다 써주면 맞겠지. 좋았어. 여기서 이거 금 쓰겠지. 오케이 금 쓰는 거 예상했기 때문에 오케이 죽는 것도 예상했지. 됐어 좋은 죽음이야.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야겠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선택했는데 아 리치베인을 먼저 가는 트리와 성배를 먼저 가는 트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선택해야 될 게 아 원래는 신발을 먼저 아이오니아의 장화에 민병대를 먼저 올려가지고 로밍에서 이득을 보는데 지금 티머가 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배 악마의 마법서에 요거 880원 이거부터 이거도 사시고 요거 하나 사신 다음에 돈 남은 걸로 속도의 장화 하나 사주시고 순간이동 쓰면서 딱 시간이 됩니다. 체력 물약을 사시면 됩니다. 오케이 돈 좀 더 벌어서 사죠. 블루 먹었네. 오케이 피해주고 블루 먹으러 오라고 빨리. 알았어 알았다고 합니다. 개피인가? 아직 개피 아니네. 골드카드로 아픈 리신 딜 못하게 블루한테. 오케이 골드카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와드 공짜 와드 여기다가 해서 안전을 도모하시고. 좋습니다. 괜찮아 공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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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공짜야 공짜 괜찮아 괜찮아 리아. 좋아 와딩 와딩 와드하고 왔나? 어디 갔다 왔어? 더티 파밍하고 왔구나. 더티 파밍을 해. 그럼 나도 그럼 나도 나도 더티 파밍한다. 야드 한 장 골라봐. 강영구 짱실님 감사합니다. 건 건영님 감사합니다. 조심 사먹어.
이거 먹고 이건 피해주고 이거 먹고 먹고 아 아깝다 Q 한번 써주면서 딜 넣어주고 오케이 여기서 피해주고 버블 쓰겠지? 피해주고 좋았어 이랑 다 빠졌으면 알리스타 온다 알리스타가 탑이기 때문에 AP 같겠지 좋았어 알리우면 무조건 잡는다 이거 오늘은 운이 Q만 이렇게 소비하면서 Q만 소비하면서 알리스타 오면 호응해야겠다 알리운다 넌 죽었다? 오리아나 넌 죽었어 임마 잘가요 오리아나 오케이 오리아나님 많이 급하시구만 마음이 급하면 죽을 수밖에 골드카드 글로 전면 쓰시려고 난 일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전 전면 안 썼습니다 오리아나님 이번엔 죽음의 카드입니다 잘 가십시오 빠생 빠생 굿샷 굿굿굿 좋아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해물파전이 터득한 8000판의 랭게임을 하면서 직접 터득한 저의 노련함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해물령님 냉 어때? 어렵나?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티모가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하이 진짜 품안도 아니에요 짭탱입니다 진짜 품안도 아닙니다 반지야 감성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딱 푸만두가 등장했을 때 저한테 별풍선 주시는 거 보니까 푸만두 NLB 우승 축하해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반지야 감성님 감사합니다 푸만두도 기분 좋아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척키 돌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짭탱이야 진짜 아니야 아침에 같이 듀오 해봤는데 짭탱이더라고 좋아 궁극기 바로 피해버렸죠 나이스한 플레이 여기서 궁 쓴 다음에 바로 모르가나한테 궁을 쓰면서 아 아깝다 아깝네 아! 이 하나 올려야 되는데 참 다음에 올리지 뭐 11레벨 때 아니야 11레벨 때 궁 하나밖에 안 올리잖아 얘 11레벨 때 올리면 되겠다 이 배워 아니야 20살이든 30살이든 서울대만 가면 되지 그럴 것 같아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울게 배움은 느릴수록 깨닫는 게 더 많은 거야 가자 집에 가자 잡았다 그렇지 야야야 이거 내가 도와줘야겠다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 이거 얼굴에 흉터 나네 잡아 아군을 당했습니다 오케이 고 오케이 굿 나이스 골드카드 막타 지금 쓰지마 지금이다 제발 아 세상에 킬 하나도 못 먹었어 대사였어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지 집에 가자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집에 가서 아이템 성배 하나 사준 다음에 신발도 하나 사야겠다 신발은 명석함의 아이오니아의 장화로 오케이 투명 와드 두 개랑 물약 다섯 개 렌즈 하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순간이동 있기 때문에 탑으로 순간이동 고고고 좋아 물약 다섯 개 사냐고 집에 장기간 안 들어올 생각이야 당연히 식량을 많이 준비해야겠지 이 하나 올리자 이제 좋아 와드 하나 야 쿨 금방 돌잖아 얼마나 좋아 쿨감 40%거든요 이제 쿨감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이거 금방 잡아요 쿨감이 금방 돌거든요 보세요 벌써 돌았어? 보이시죠? 데미지는 좀 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그런거지 뭐 오케이 마나는 다달았지만 피는 다달지 않았어요 이러면 됐죠 마나가 후달리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나는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얻으면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은 다 얻은 겁니다 자 집에 가서 이거 얻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왜 헉 아니 어때? 블루를 왜 순상 사랑 세영 복순?
아니 이렇게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 나도 아프리카에 녹을 먹는 사람인데 왜? 오늘은 운이 좋고. 세상에 그럴 수 있지. 들개산이 미스였나 보다. 가자, 고고고! 안돼 안돼. 모닝 사랑님 감사합니다. 기다려. 209의 데미지. 겁나 약하군. 조금 더 세져야겠어. 모닝 사탄님 감사합니다. 와딩 하나 커야 돼. 아 약해 약해. 센척하기는 이 녀석들. 어? 중학생이야? 센척하기. 그럼 안 돼. 정화가 조아님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도망가. 궁각 봐봐 궁각. 나왔다 나왔다. 용 나왔다 용. 나는 바텀을 밀 테니까 너희들은 용을 밀고 있어. 알았지? 너희들은 단체를 위한 이득을 취할 때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서 더욱더 성장해야겠다. 왜냐? 나는 미드라이너니까. 주인공은 바로 나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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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알 하나 더 올리고. 좋은데. 알리 왔다. 왔다 왔다. 리신이다. 오케이. 오케이. 싱크스 싱크스 싱크스. 아군을 파괴했어. 큐피하고 큐피하고. 오케이. 전면. 적을 처치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굿. 마무리 마무리. 훔쳐. 그럼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훔쳐. 오케이 굿. 쿠키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쿠키 안 먹어. 포탑을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은 경험이었다. 오케이. 이런 게 바로 실전 경험이지. 리시밍 재료. 아, 에테르의 환영을 사자. 순간이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얼로 나오자마자 어디로 뭐 이동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단거리로 라인을 밀 수 있는 곳을 좀 찾으십시다. 미드구나 미드. 미드가 탑이 최단거리다. 탑으로 가자. 애들이 바텀 쪽에 위치해 있고 피들스기 미드 가기 때문에 피들스기 미드 라인을 밀면 나는 탑 라인의 자리가 공석이니까 내가 탑으로 가서 탑을 밀어주면 되겠다. 탑을 밀어주다가 나는 순간이동이 돌테고 그리고 육면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전차로 탑 라인을 조금만 밀어줘. 집에 가서 민병대를 산 다음에 순간이동으로 순간이동으로 우리 팀이 한타를 할 때 거기를 도와주러 순간이동을 쓰면 되겠다. 오케이 가자. 맵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맵 공개합니다. 늑대 형님님 감사합니다. 감기 걸렸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단연간 헬스로 인해서 근육에 병들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네 좋아. 카드에 다 쓰여있지. 도망가! 도망가! 일로 오고 있다! 다들 일로 오고 있다! 이 녀석들, 간악한 녀석들 나를 죽이려고 다 오고 있다! 도망가라! 민병대를 사서 그대로 일로 일로 민병대로 바로 가서 뒤쪽으로 들어가자. 딱! 딱! 오케이 여기서 전면 띵! 오케이 굿! 궁 쳐주고 시야 보여주면서 좋습니다. 골드카드 써주고요. 에이 일로 일로. 오케이 마무리해주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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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미드 쪽으로 애들 내려오고 있다. 여기다 킬 써주면서 내려오고 있는 친구들에게 포킹 넣어주고 좋습니다. 아무모한테 골드 카드. 오케이 굿 나이스 무빙. 오늘은 어? 나의 무빙 때문에 너의 궁의 헛손질이 됐구나. 엄청나지.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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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마무리 고! 쇼피하고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 굿굿굿! 억지기 밀자! 좋아 좋아! 이제 무조건 이길 때가 됐지. 이대로 있으면 실버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럼 안 되지. 어? 내가
풍령보다 홀수영보다 보겸님보다 지코님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골드에 위치할 수 골드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야. 여기 골드까지 이르면 나는 큰일난다. 절대 안된다. 골드까지 이르면 절대 안돼. 더이상 명분이 없어. 큰일난다. 절대 안돼. 내려가지 않을거다. 탄밀자. 아, 이 빨간색들. 붉은 차. 어이. 좋아, 좋아. 다 먹었어. 집에 가서 리치베인 사올게요. 리치베인. 알리 엄청 세네요. 알리가 요즘에 천상계에서도 탑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피라면서 트포알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리가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거다. 탑알리로. 많은 챌린저분들이 그렇게 예상하더라고. 이거 얼마야? 1160원? 그러면 70원 모자랐는데 기다리기는 조금 그렇겠지? 에테르의 환영을 올리는 게 낫겠지? 아니, 방출 마법봉? 가자. 티모 제가 잡아도 되겠습니까? 뭐야, 티모 이거 뭐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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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7레벨이다, 7레벨. 헤헤헤헤. 티모님, 귀여운 티모. 귀여운 햄스터. 빠생. 티모님, 아이코. 어이, 뭐야, 티모 어디 갔어? 사라졌어. 투명인가? 죽어도 패시브는 안 없어지나?